저 오늘 시집 가는데요.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떨리네요. 네.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쁘게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. 그래서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요. 네, 조금 천천히 하지만 너무 늦진 않게 네, 계획하고 있습니다. 아마 한 두 명 정도? 신혼여행은 오늘 식 끝나고 하루 푹 쉬었다가요. 하와이로 갈 예정이에요. 한 7박 9일 정도 푹 쉬고 올 예정입니다. 남들이 프로포즈 받는다 그러면 되게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. 진짜 그게 뭔지 제대로 느꼈어요. 왜냐면 처음에 예비신랑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줬거든요. 근데 그걸 주는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. 네, 저한테 그 떨림이 다 전달이 돼서 저도 막 떨리기 시작했고, 그다음에 또 편지를 줄 때 편지 주는 손은 더 떠는 거예요, 두 배로.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그 진심이 많이 느껴지고,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준 신랑한테 고맙기도 하고, 네, 되게 감동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도 받고 그래서요. 네, 저도 감동을 받아서 좀 울었죠. 되게 순수한 면이 있는 남자분이세요. 그리고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생각이 깊은 면이 제가 없는 부분을 장점으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. 신혼집이요? 신혼집은 네, 신랑이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. 지인분들은 저랑 드라마 했던 인연이 있던 분들, 예능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와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요. 아마 네, 뭐 동희 팀도 올 것 같고요. 뭐 우리 집의 언니 드라마 팀도 올 것 같고, 뭐 여걸식스 했던 뭐 현영 언니, 뭐 정준하 오빠, 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,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